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만남이 주어질지 몰라요.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집안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잘 있는 거예요. 그 늙은 종한테 며느리 깜을 맡기는데 늙은 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보로 가가지고 제일 먼저 출장 온 김에 일단 자빠져 자고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하고 찜질방 가고 그게 아니고 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머리 믿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골라야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순적히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대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가요. 그 아가씨가 여러분 리버갑니다. 리버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붙여주신 하나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한 아가씨가 얍실얍실 오는데 그래서 엘리에셀하고 만나가지고 그 색시를 모시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집안에 복을 받는 것은 며느리 리브가가 잘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한 명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아들은 띵했지만 며느리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남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전도하면 저쪽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칭찬하고 남을 높이세요. 남을 높이는 사람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할 필요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로 돌아오는데요.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로 돌아오는데요. 이왕이면 축복하고 칭찬하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뭐 때문에 칭찬하지 저주하고 비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길어먹는 보약이라는데 이런 어디 가든지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입만 열만 위로하고 축복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되셔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비전의 지도자입니다. 2장 5절에 보세요.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 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세 번째는 비전의 지도자다. 비전의 지도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2장 5절에 중건의 역사를 중건, 재건, 다시 건축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속에는 성벽을 반듯하게 재건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멋있게 세워진 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을 개꿈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확신 부담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하듯이 비전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주시기 전에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청종할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십니다. 막 보게 하십니다.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흥사가 빌리 그레한 목사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 사무실에는 어떤 사진이 붙어 있을까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아놓고 옛날에 집회하던 그 사진을 항상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은 방에 붙여놔놓고 그 사진을 나가며 들어가며 쳐다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에요 저는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암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아주 쪼다같이 자는 사람 전도사나 해보겠나 40살이나 넘기겠나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우울증이 있고 아주 소심쟁이고 겁이 많아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우이씨 신경이 번쩍 쓰여요. 어떨 때는 막 주일날 아침만 되면 설사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설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설교 때문에 스탠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우이 머리는 안 돌아가지 실력은 없지 잘하기는 잘하고 싶지 이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머리는 안 돌아가지 설교 준비가 미흡하면요 목사님들이 아침도 안 먹고 싶어요. 목사님들 설교 준비할 때 사모님들 좀 핍박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준비 못하고 토요일날 낑낑거리면 집사람 뒤에 앉았다. 아, 내가 할까? 너미 하는 거 쉬워 보이지만 핍박하지 마세요. 머리가 안 돌아갈 때는요, 토요일 밤이 돼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완구, 원고가 완성이 안 되면요, 밥도 안 먹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 어디 책을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청중이 이렇게 벌떼같이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이발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뒷모습이 아주 단아하더라고요. 이발을 단정하게 한 목사님이 마이크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서있는 사진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나 사진이 이뻐서 그걸 오려가지고 내 책상에 스탠드에 붙여놓은 거야. 항상 들어가면 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머리 단정하게 깎아가지고 카메라 뒤에서 잡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있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그럼 설교하는 부흥사가 안 되겠나? 꿈만 꿨다니까. 꿈만요. 그건 내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흥사가 되리라고 꿈도 안 꿔본 사람. 우리 교단에는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고 용어도 없고 조직도 없는 교단이에요. 부흥사는 무슨 부흥사? 뭐 목사도 못하건데 지금. 그렇게 저는 소박했는데 그 사진을 백지로 붙여놔가지고 그 사진을 제 스탠드 앞에 딱 붙여놨는데 수많은 청중들이 앉아있고 머리를 단정하게 깎은 목사님이 손을 들고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자꾸 보며 들며 날며 살았거든요.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제 상황이, 실제 상황. 지금 딱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5,000명이 왔어요. 5,000명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그분이 잘 아는데 그분은 개척교회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못 올라가는 나무 쳐다라도 봐야지요. 이야, 나는 그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 개척교회고 예배당도 없고 아직은 뭐 서글프기 시작하지만은, 목사님 뭐 어제 5,000명 모였다 하는데 못 올라갈 나무는 뭐 쳐다라도 보지요.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니까요. 복이라도 쳐다보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랗게 주의요. 문을 열어주옵시고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목도하면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비전을 주시는데, 무너진, 자빠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 재건,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모델링, 릴렉서. 그 여러분 지친 마음을 릴렉서 아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 새롭게 여러분 재활용, 재건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건이라는 게 중건, 이게 멋있는 거예요. 중건의 은사를 주시고 중건, 재건, 다시 부흥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는 걸 붙잡으세요. 그걸 그림을 그리고 파노라마를 스펙타클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구상을 하면서, 착상을 하면서, 발상을 하면서 주여. 꿈을 꾸야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고.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꾸세요. 못 올라가는 나무는 쳐다라도 보자 이 말이요. 쳐다보세요. 쳐다. 기독교는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신령한 찬양 테프를 저는 오늘 값지게 하셨네. 그 찬송을 참 오랜만에 들어봐요. 내가 지폐를 조선 팔도를 댕겼는데 오늘 나는 저런 찬양이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좋은 찬양을 듣기만 해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 막 찬송을 볼 때 값지게 하시었네, 쓸모없는 이 몸을 쓸모있게 하시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가사는 안 맞지만 하여튼 분위기는 그렇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값지게, 비싸게, 존귀하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도도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빵실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비싸. 하나님이 값지게 만드시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존재예요.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자요, 구원받은 자요,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이 군산 시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요, 건강하고 뚝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윗물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샘물이 터져서 산천초목이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자, 기도하다 말씀을 붙었다가 비전의 지도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꾸고, 여러분 재건의 지도자, 부흥의 지도자, 회복의 지도자가 느헤미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빠진 시대, 무너진 시대, 전문가들이 실패하고 원수위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시대예요.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뻥뻥 떨어지는 시대예요. 실패와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한국 사회가 IMF를 지나고부터 집단 우울증이 온 시대예요. 마음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꺾어지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중건시키는, 재건시키는 지도자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불러 응답받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처음에 부름받고 소명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저거라니까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한 게 무너진 제단을 빵꾸난 교회를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데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처소가 개판이 되고 난리 구판을 지키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이 작것들이 와가지고 생쇼를 하고 난리 구판을 벌려놨으니까 제단이 개판이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기도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추스리고 빵꾸난 제단을 고치고 무너진 제단을 수척하고 그 다음에 거기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무너진 심령 제단을 회복시키세요.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꺾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마음이 의기소침, 자포자기,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최고 문제는 뭐냐,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증이 오고 집단, 여러분 마음이 이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포자기가고 마음이 자폐증이 오고 마음이 여러분 약간 패배의식이 들어가고, 아이고 해도 안 된다, 전도해도 어렵다, 숫자가 안 된다, 재정이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패배감이 자꾸 들어오고 자꾸 여러분 수치감이 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가, 저 인간은 저래 잘 되는데, 저 인간 이 인간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저도 장경동 목사님 볼 때마다 기분 나쁘다니까요. 장경동 목사님은 얼마나 찬송도 잘하시고, 찬송 나는 안 하잖아요. 못하니까 사모 합창단에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잘하면 찬송하고 난 찬송 못하니까 말만 하잖아요. 나는 찬송하는 장경동 목사님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너무 찬양을 잘하시잖아. 목청 좋아, 인물 좋아, 아 할 때 보면 막 목젖이 다 보인다니까 장목사님. 제가 장목사님을 따라가겠어요. 흉내를 내겠어요. 냅둬 냅둬. 장목사님은 장목사님대로 역사하시고 나는 그냥 찬송 못하는 게 입 다물고 그냥 설교만 하면 되지 뭐. 설교만 이 잘하는 것만 하세요. 못하는 거 자꾸 끌떡거리지 말고. 열등감 도저요. 열등감 다 그래 삽니다. 저는요 집회 참석해도요 강사가 막 잘하면 기분 나빠. 강사가 잘하면 뭐, 니똥 굴다. 뭘 그래 자랑을 많이 하냐, 뭐 그래 교만하고, 뭐시 니는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다 잘하네, 나도 니 같으면 해보겠다, 니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살아봐라 되는 거. 남들 잘하는 사람 보면요 본받고 싶고 도전 받는 게 기가 팍 죽어버린다니까요. 막 안 살고 싶어 세상. 막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서 그만 뭐 대먹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강사가 막 시급을 하고 암이 걸리고 막 부도가 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면 그러면 그렇지,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좀 심보가 고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회복의 지도자들. 회복.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고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러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자빠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는 중건의, 재건의, 리바이벌, 리프레시, 릴렉스, 리모델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가정재단을 회복하세요. 아멘. 남편이 안 믿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남편 없을 때 혼자 찬송 테이프 틀어놓고 막춤이라도 추고 겉엔 지나놓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재활용, 재건, 중건, 부흥,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 다시 살리는 재건축의 이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다 해본 시대예요. 부흥이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다 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건축하고 난 뒤부터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점점 녹이 썰고 문제가 많아져요. 차도 여러분 차를 사면 몇 년이 지나면 계속 갈고 수리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60년 70년이 되도록 한 번도 수리를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고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단장하는 말씀 앞에서 단장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이 사람은 비전의 지도자인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못 올라갈 나무를 쳐다라도 보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건축가입니다. 2장 5절에 오늘 보면 중건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축의 지도자가 무슨 말일까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 부부 생활하는 게 건축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건 아주 여러분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건축이 뭡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요, 일단 땅을 사야 돼요.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게 큰일입니다. 땅이 비싸요. 땅을 사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설계해야 됩니다. 이 건물은요 설계하는 대로 나오는 이 설계비가 돈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설계 도면이 중요한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을 잘해야 됩니다. 시공을 해도 그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예배당 지을 때 보니까요 예배당 짓는 건 잘 지었는데 나중에 성구 넣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의자를 제가 바빠가지고 대충 의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나중에 의자를 넣는 게 어떤 놈이 저런 의자를 넣느냐 이놈이 넣었거든요. 의자를 넣어놓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색깔이 어둡다는 동, 의자가 안 맞다는 동. 제가 의자 넣어놓고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건축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음향, 난방, 영상 이 시스템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음향이 안 좋으면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우링이 뜨고 이러면 설교를 못 듣습니다. 조명이 중요해요. 조명, 조명이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축이라는 게 이게 음향, 난방, 조명, 인테리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을 잘한다는 건 종합적으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성벽을 고치는 건축가로 부름받은 거예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다니까요. 결혼 생활도 이게 건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좋은 사람을 붙여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받고 가정생활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창세기부터 나오는 가정이 뭐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냐 돕는 배필이 되자 성경의 앞에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설계 도면을 펴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전제품은 다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100볼트 다리미를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어째 되겠어요? 불나요. 제품 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써야 제품을 오래 쓰듯이 우리의 가정도 덮어놓고 살면 안 되고 설계 도면대로 설계 도면이 이게 바로 성경이 설계 도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행복은 무엇이고 가정은 무엇이고 부부는 무엇이냐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설계 도면을 설계를 비싼 돈을 주고 해가지고 시공을 하고 벽돌 하나 싸가고 뺑기칠을 하고 결혼 건축가다. 결혼 생활도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이 사람은 특별히 부름받을 때 건축가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이 야,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 여러분 책 중에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그런 책이 있어요. 서울의 김수지 박사라고 여러분 그 간호학의 대모 같은 분이에요. 이화여대 교수님이요. 서울의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요. 이분은 권사요 박사요 간호학교에 쓴 큰 엄마라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은사가 뭘 잘 잊어먹고 다니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면 우산대 두고 오고 구역예배 가서 성경책 두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또 주 오는데 은사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부인은 자꾸 잊어버리고 오고 신랑은 따라다니면서 이건 빨간 성경 우리 마누라 거제 주 오고 그러니까 둘이 궁합이 맞는데 부인이 건사가 되고 할매가 되고 한갑이 지나가지고 또 남편을 볼 때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늘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를 다 해놓고 보면 건물이 쌈박하지만 공사 중일 때는 골조가 삐죽삐죽 튀나고 잘못 가다 머리 받쳐요. 밑에 막 못이 삐죽삐죽 있고 공사 중일 때는 건물이 흉측하잖아요. 우리가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삐죽삐죽하고요, 울퉁불퉁하고요, 미장 처리가 안 돼가지고 마감이 안 돼가지고 어설프게 짝이었고 공사 중인 건물은 꼬라지 험하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우리의 인격이 그런 거예요. 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철이 들고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반듯하게 살아갈지.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맨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맨날 딴소리나 하고 맨날 철딱선이 없는 짓이나 하고 맨날 공사 중인 골조가 삐죽삐죽한 건물 같은 꼬라지가 내 꼬라지인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니까 영감님 고맙다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건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건축이 완공되기까지는 세월이 걸리고 돈이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건축을 하기까지 복합단안한 코스를 지나가는 게 종합적인 작품이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축가입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벽을 여러분 어떻게 쌓았을까요? 건축가로서 이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을 한번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오고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쭉 지나가가지고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역사인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에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고 낮에는 역사하니. 여기 보세요.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절반은 거시기 하고 절반은 머시기 하고 밤에는 또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낮으로 절반으로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완벽한 행정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팔자를 고치고 이전 것이온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잘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독한자요 그런 몹쓸 인간이었던 사울이 빌립보 4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4장 11절부터 보세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마치고 난 뒤에 가정에 가서 인정받고 여러분 사회 가서도 인정받고 교회 가서도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일체의 비결을. 이 시대는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 크리스찬을 원합니다. 사모님들이 교회 가서는 존경받는 사모님이지만 오늘 집회 때는 사모 찬양대 대원이요. 그냥 집에 가면 엄마요, 목사님한테는 또 아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람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그저 꿈만 꾸고 말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탁월하게 했다며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자루를 들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한쪽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 보초 서는 사람이 있고 이게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멀티하게 이렇게 행정을 일을 꾸려나간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일을 못하는 걸 여러분 겸손한 채 하지 마세요. 일을 못하면 미숙하면 안 됩니다. 미숙한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 여러분 의사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여러분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한 명을 전도를 해도 그분을 잘 양육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 은사를 배치하도록 실력을 키우세요. 역량을 키우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대충 꿈만 꾸고 말만 많고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싸워가면서 여러분 일을 할 때 탁월하게 했다니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뭐를 하고 밤에는 뭐하고 낮에는 뭐하고 절반은 이거 하고 절반은 저거 하고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한 사람이에요. 저는 최근에 제가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이 시간에 암덩어리가 뚝 떨어질지어다. 나겸일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집회한 걸 저희 교회에서 필름을 틀어주는데 그분은 나겸일 목사님 말씀이 좀 어눌하시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치유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무슨 그저 단순하게 그저 신비주의 운동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신유의 능력이나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신학을 해서 성경적인 목회를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그 신유의 능력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것이 사라지고 마귀 새끼가 사라지고 회복이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자 이 말이에요. 사모하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병이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병이 덜어붙는 게 좋겠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는 게 좋겠어요? 우울증이 사라지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세계는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살아나고 돋아납니다. 4장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기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쉽게 그냥 수월하게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전투를 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싸워서 이긴 자예요. 오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되세요. 기도해서 권능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이기세요. 죽서서 개주지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마귀 새끼를 대적하고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라. 이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해먹은 건 아니고 싸우면서 하는데 일곱 번째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삶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에요.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에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12년 동안 봉급도 안 받고 봉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존경받는 지도자들은 항상 보면 겸손하고 자기 희생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사심이 없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사심을 없이 하세요. 사심은 내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은 그렇게 총독으로서 여러분 12년 동안 봉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만큼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봉급을 안 받고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삶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팀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13장 1절의 마지막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가지고 에스라가 여러분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지 혼자 독불장과 같이 일한 게 아니고 학사 에스라와 같이 일을 하고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사실은 보면 에스라가 나와서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시대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결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때를 주시면 하나님이 그때 열매를 건네기를 주시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모세의 책을 율법을 낭독하고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마음이 회복이 되고 백성들이 부흥이 되는데 부흥의 결과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벽이 그때 재건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일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는 강단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 시대지만 스룹바벨은 여러분 성벽을 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팀워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 혼자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군산 시를 위한 기도를 잊지 마세요. 늘 먼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처갓집에 가서 저희 처갓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 꼭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인가 봤더만 그것도 아니요. 이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가족이지만은 식사를 할 때 꼭 북한 동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데 우리 처갓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 바로 위에 언니 처형이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기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우리 처갓집에서는 항상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사모님이 편찮으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딸 중에 아기를 못 가지는 딸이 10년 동안 아기가 안 들었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아기가 들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보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세요. 남을 살리는 기도라고 혼자 잘난 체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같이 하는 게 이게 잘합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에스라 학사와 같이 마음을 합쳐서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했다. 진짜 끝으로 마지막 13장을 봅시다.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사람은요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한 지도자입니다.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한 지도자니까 이 지도자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끝절 31절 봅시다.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축복 기도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마지막에요 자기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 되고 고향 땅이 잘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마지막에 느헤미야의 엔딩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동포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축복기도로 오늘 느헤미야가 마치니까 축복기도자가 늘 백성을 위해서 저주받은 흩어진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로부터 잘못한 걸 자기가 회개하듯이 회개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 저주를 축복으로 고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의 영웅이 느헤미야였듯이 오늘 또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에 가졌던 이런 지도력을 본받고 뽀니라도 따고 쳐다보기라도 하고 같이 흉내라도 나고 생각이라도 해서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군산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절정의 때를 맞이하는 부흥의 지도자 회복의 지도자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그네 된 나는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데는 보면 참 여러분 많지 않은 세월이지만 길지 않은 세월 뭐 제가 인생의 세월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직 내가 머리만 휘었지 나이는 제가 얼마 안 됐습니까? 제가 4학년 9반입니다 얼굴이 제가 성도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님 대변 얼굴이 시커멓긴 한데 실물로 보니까 피부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요. 제가 나이가 안 많아요. 세월이다 인생이다 이런 건 아직은 논할 내가 나이는 아니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리고 불신 가정에 예수 닮은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성탄절에 어릴 때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축복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산 천재전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맹땅 해땡하듯이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요. 30년을 지났어요.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 아찔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될게요? 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불쌍해. 그 성질 더러운 거 꼬잡하고 치사하고, 아이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얍삽하게 이럴 때 같고, 나는 야곱이 싫다니까요. 그런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인간은 얼마나 만지시고, 붙드시고, 싸매시고, 회복을 하셔서 행복 충만하게 만들어버려. 우린 자다가 일어나도 새벽에 한번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아따, 나 같은 작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참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구나.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 지렁이 같은 꼬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잖아, 행복하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바람이나 자다 일어나도 팔자를 고쳤구나. 내가 완전 신분이 보통 족탈불급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 예전에 몰랐다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선택을 잘해서 골라잡아서 아니올시다. 천번만번 실패하고 바보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오점을 남기고 허물투성이고 실수 연발 등신 쪼다 바보 축구 계속 그래 살았다니까요. 창피해 창피해. 제 지나간 세월을 몰래 카메라를 틀어본다면 여러분이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그래 살아갑니다. 어릴 땐 형님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게 해볼라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사각사각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수술하고 병들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고 아이고 자취를 11년 해봐봐. 그런데 그 시들이 지나고 나니까 야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작품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했더라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붙드시고 만드시고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야간 도주하고 들판에서 노숙하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너는 축복자로다.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이 뭡니까?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휘적인 설명은 시력, 시각, 상상력, 선전, 상상도, 미래도, 환상. 그 비전 앞에 이 비스, 이 비전 이거는 여러분 이게 to look, to see. 보는 행위, 보는 감각, 보는 능력 이걸 말해. 상상력, 통찰력, 초자연적인 시각을 말해. 청사진, 꿈을 통해 감지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신적 이미지. 미래에 하나님 주실 축복권을 미리 내다보는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는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때로는 야간 도주하듯이 그렇게 정처 없이 가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 분리의 땅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꿈을.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